요즘은 날 것이니까. 세워봐 진짜. 아 조현아. 세현 씨. 아 조현 씨. 지금 통화는 잠깐 돼요. 1분 남짓할 것 같은데. 하루는 나도 힘들지. 누가 다름이 아니오라. 아 내가 그 저기 유튜브 하는 걸 혹시 알고 있나? 아 알고 있지 알고 있지.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게스트가 이제 동욱 오빠였어. 동욱 오빠가 또 너무 감사하게 나와줬는데 그 녹화 시간이 2시간이 안 됐는데 1시간 반을 오빠 얘기만 했어. 그래서 오빠가 한번 나와줘야 하지 않나 부탁하는 입장이라. 좀 이야기를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의 기대감에 이동욱 씨 나오고 또 그 다음이라고 하는 뭔가 좀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? 그 전에 한 분이 또 있지. 공유, 이동욱, 조세호. 야 그러면 사실상 결이 조금 다르니까. 아니지. 괜찮겠어? 그럼 대한민국을 뭔가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연예계 3대장 같은 느낌이지. 특이하게 오빠 통화할 때 갑자기 쓰레기통이 나네. 어 좋아.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해줘.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상당히 고맙습니다. 이번에 또 장도현 씨와 함께 또 토크를 하게 됐는데요.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만큼 웃음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 또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도현 씨와의 또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우리 선후배로서 동료로서 또 친한 오빠 동생으로서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갈지를 한번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해요. 와 오빠는 진짜 엄영수 선배님의 뒤를 잇는 최고의 개그맨이다. 자 그러면 엄세호 씨 그때 뵙는 걸로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엄세호 조심스럽게. 네 들어가세요. 대단해요. 고마워. 길어. 30초면 될 얘기를 4분을 통화했어. 역시.